어제 내리막 파5 홀에서 무려 276m의 비거리를 기록했던 윤이나 선수인데요. 1번 홀 티샷. 마지막으로 3일제약 소속의 박대열 선수입니다. 계속 바라보는 걸 보면 공이 약간 오른쪽으로 지금 근데 예. 오른쪽으로 밀린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거의 그린 앞에까지 다 왔는데 그러니까 첫 홀이기 때문에 무리한 샷을 할 필요는 없죠. 접시에서 공의 위치를 그린 쫓아가는데 우와 네. 거기서 공격적으로 가네요. 야 그래도 참 운 좋게 그 공이 나갈 공간이 있었나봐요. 네. 완벽한 샷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나 선수는 내리막이지만 왼쪽을 많이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 태우는 퍼시예요. 왼쪽으로 공 하나 정도 왼쪽입니다. 와, 좋은 기회를 만들긴 네, 했는데 그러나 그 왼쪽 숲속에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윤이나 그리고 박소희 선수와 함께 유나 선수 티샷이 티샷이 지금 좋지 않아서 프로비전 샷을 치고 나왔다는데 아 왼쪽으로 갔네요. 지금 티샷 첫 번째 홀도 왼쪽으로 갔죠. 그렇죠. 두 번째 홀도 왼쪽으로 갔죠. 네 번째 샷이 되는 겁니다. 손해를 많이 보게 되는 유니나 선수인데요. 답을 넘기죠. 타수를 손해를 본 윤이나 선수인데요. 다섯 번째 샷이었습니다. 그래서 아 지금 유나 선수가 지금 이게 여섯 번째 샷입니다. 예. 오 이거 러프에 걸렸네요. 자, 이 공 그린에 떨어지면 또 내리막이거든요. 네. 첫 퍼스를 집어 넣어야지 더블 보기. 집어 넣어도 더블 보기. 기록하게 되는 윤이나 선수인데요. 들어갑니다. 네. 야 더블 보기로 막아내네요. 그래도 98m를 남겨두고. 오 나이스 샷. 자 공동 2위권으로 한 단계 올라설 수 있는 기회를 윤이나 선수가 잡고 있습니다. 그래도 페어웨이를 지키니까 그렇죠. 또, 예. 네, 지금 살짝 내리막입니다. 저 위치는 왼쪽이 높아요. 왼쪽으로 공 하나 정도를 봐야 됩니다. 들어갑니다. 윤이나. 자 이제 하나 줄이네요. 자 윤이나 선수가 9번 홀에서 버디를 기록하면서 그래도 좀 부담감을 줄이면서 반환점을 돌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첫 버디를 기록하는 윤이나 공동 2위로 같은 루키인 이혜원 선수의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윤이나 선수입니다. 유나 선수의 위치에서도 빗대 윗부분만 보입니다. 예. 만약에 왼쪽으로 많이 미스하면은 낮은 부분 탁 꺼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흘러내립니다. 136m를 남겨두고 오, 잘 미쳤습니다.
야, 이거 유나 선수 굉장히 좋은 위치인데요. 유니나가 단독 2위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유나 선수의 샷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샷을 했고요. 일단 유나 화이팅! 벙커에서 탈출하면서 그렇죠. 이제 기회를 맞은 거잖아요. 유나 선수가 9번 홀에서 버디를 하면서 예. 좀 흐름을 좀 탔거든요. 그 흐름이 이제 몇 홀 이어질지 단독 2위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유니나에게 찾아왔습니다. 버디 선거. 자, 지금 이렇게 되면 임진희 선수는 두 자리 숫자 언더파가 됩니다. 10언더파가 되고. 예. 윤이나 두 번째 샷. 좋은 기억을 소환할 수 있을지. 오. 역시 얼음 주머니를 네, 머리에 머리에 이고 가네요. 자, 지금 유니나 선수죠? 예. 지금 이제 올라갔다가 살짝 내려갑니다. 오른쪽이 높아요. 우와! 이게 들어갑니다. 유니나 두 홀 연속 버디. 세 홀 연속 버디예요. 9번 아, 앞서 9번 시대. 9번부터군요. 흐름을 네, 탔어요. 세 홀 연속 버디를 성공하고 있습니다. 야, 그 9번 홀의 흐름을 지금 탄 거 아닙니까? 탄수화물 보충도 좀 해줘야죠. 윤이나 선수입니다. 7번 아이언으로 159m. 탄성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이미지를 그려보고 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휘지는 않습니다. 오른쪽으로 홀 하나 정도, 하나 반 정도 태우려면 하나 반 정도 봐도 돼요. 네 홀 연속 버디의 네. 도전. 저 많이 돌 또 들어가요. 윤이나. 야, 네 홀 연속 버디예요. 이제 선두와 두 타 차로 붙습니다. 윤이나. 자, 유나 선수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두 타자였지 않습니까? 예. 자, 완전히 감이 왔습니다. 유나 선수 네 홀 연속 버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나가 17번 홀을 시작하겠습니다. 7번 아이언. 내리막 컷을 남았거든요. 홀 쪽으로 다가가긴 정말 힘들고요. 윤이나 버디 팟 10.3m 남아 있습니다. 오, 들어가요, 윤이나. 이야, 지금. 이야, 이렇게 되면 두 타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두 타차 마지막 파5 홀. 오, 이게 들어가네요. 야, 끝까지 포기 안 해요. 네. 유나 선수 계속 완벽한 퍼트. 공격적인 유니나 선수가 좋았습니다. 네. 2라운드 일단 골프 카트길을 보고 있죠. 예. 우승자가 결정될 18번 홀을 출발하고 있습니다. 나이스 샷. 네. 네. 완벽하게 오른쪽 코너를 바로 넘겼죠. 야, 저게 정말 장타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벙커에 빠지는 그 탄도인데 거기에 오르막 222m인데 아 떨어지는 지점은 올라갔어요. 우와 올렸어요. 이야 대단합니다. 윤이나 대단합니다. 이야 이거 정말 저는 여덟 번째 지금 이게 여기서 열리는 거 아닙니까 대회가? 예. 여자 선수가 두 번 올리는 거 지금 처음 봤습니다. 이런 승부를 기대했습니다. 예. 와 정말 다른 차원의 경기를 펼치네요. 222m를 이야 그러니까 지금 그 앞쪽에 떨어졌으니까 한 220m 조금 넘어 떨어진 거거든요. 비거리가요. 예. 바로 그 벙커를 넘어 들어온 거예요. 와 저게 들어가면 이글이죠. 그렇죠. 지금 퍼트의 감도 아주 대단한 윤이나 선 이미지를 그려보고 있는 윤이나 생각보다는 그렇게 빠르게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7.2m 성공하면 이 순간의 공동선두. 쳤다가 하는데 멈추네요. 조금 약했습니다. 정말 좋은 포시예요. 예. 와. 버디로 마무리. 아 유나 선수 말 최선 다했어요. 예. 좋은 경기 치렀고요. 야, 3번으로 더블 보기 할 때만 하더라도 참 힘든 경기가 됐구나 생각했는데 구원 더파 대회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더가 하는 그런 제스처인데요.